셋, 큐. 나서 뭐 전시도 하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동에서 약 40년 동안 살아온 송아빠 김태석입니다.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차가운 바닷물에서 힘들게 사투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고 지영 씨의 일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28살의 나이에 감기 바이러스로 경추장애를 입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선택하여 마을살이를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장애인 운동가 박정희님과 결혼하여 함께 활동하며 2007년 성북의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녀는 2013년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어울려 사는 삶을 꿈꾸며 노력하는 생활인이었습니다. 추모식은 월곡동에 위치한 카페 별골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녀가 가끔 농담처럼 하였던 말, 나는 죽을 때 다른 사람 고생하지 않게 다시 좋을 때 갔으면 좋겠어. 꽃피는 봄에 그 말을 기억하고 남편 박정혁 씨도 고인이 활동했던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당도 즐겁게 그녀를 기억하는 추모제를 만들겠다며 준비했습니다. 생전에 그녀의 활기찬 모습과 주변을 웃게 만드는 건강함과 유머를 떠올리며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시간이네요. 고 지영 씨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 수 있게 어떻게 용기를 보태왔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활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실천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2일 성북구에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살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어서 좀 더 친밀하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밑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함께 보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역만큼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이 나왔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와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함께 개인도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지원의 욕구들도 강했습니다. 현실적인 소액 대출의 필요도 나왔고요.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일, 사회적 경제를 탄탄히 만들고 마을 전체의 활기로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첫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서 성북구의 마을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성북동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적지가 많죠. 이것을 더 많이 알리고 키우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협동조합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인데요. 4월 23일 이충렬 작가와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자, 여기서 오늘 간송 정연필의 민족 꿈을 담은 유물수집 간송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 역사,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찾았던 가장 아름다운 집 해고 최순호의 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북동의 문화 유산을 성북 주민이 먼저 알고 지키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는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으로 성북문화재단과 성아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숨어있는 이야기들 들으니까 현실감이 현장감이 성북구에 사시던 간송 전영필 선생, 그 다음에 해곡 최순우 선생, 그 다음에 수화 김한기 화백의 그 전기를 쓰게 된 이유는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유난히도 우리 문화를 사랑하셨던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던 거고. 그 간송 미술관에서는 유물이 너무 많아 한 번에 전시할 수 없어서 해마다 전시물을 바꿔가며 1년에 2번 2주씩 전시를 하였는데요.
올해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 동네를 구석구석 살피면 600년 역사 도시의 모습이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네를 살피고 이웃을 만나는 성북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처음 하는 거에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아이하고 와이프에게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면 참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북구 주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